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아찌 다 먹고 난 후 남은 간장물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요리팁 알려드릴게요. 참고로 제가 사용한 장아찌 간장물은 양장금표 쪽파장아찌 간장물입니다. 첫 번째, 파채 무침입니다. 다른 양념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파채 무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간장 비빔국수입니다. 취향에 맞게 설탕과 들기름은 추가하도록 합니다. 세 번째, 전이나 고기 양념장입니다. 전, 소고기, 삼겹살 모두 잘 어울리는 양념장입니다. 장아찌 간장물로 너무 간편하게 번개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팁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